들어오 계시나?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더님이 없네. 원, 투, 커넥. 안녕하세요, NIFN. 네, 성훈입니다. 네,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브이라이브를 혼자 이렇게 켰는데요. 바로 이제 저의 뭐라 해야 되지? 고정 코너인 이제 리뷰왕 박성훈을 이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첫 번째로 네 뭐라 해야 되지? 네 리뷰왕 박성훈 1회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혼자 하는 그런 코너인데 이제 선우의 궁금증 연구소처럼 제가 이제 혼자 하는 그런 브이라이브인데 이제 어떤 브이라이브냐? 바로 이제 여러 가지를 리뷰하는 그런 브이라이브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바로 단백질을 준비했습니다. 짜잔. 네, 앞에 이렇게 단백질이 많은데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또 이제 여러분들께 헛된 정보를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록창 지식백과에서 제가 단백질이 뭔지 좀 이제 찾아봤어요. 그래서 단백질은 다양한 기관 효소, 호르몬 등 신체를 이루는 주 성분으로 몸에서 물 다음으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고 하고, 그리고 단백질의 구성 단위 물질은 아미노산이며 주로 인체 구성에 사용되고 에너지원으로도 드물게 사용된다. 그리고 그 밑에 뭐 펩타이드, 결합, 뭐 네. 영을 모르는 그런 어려운 단어들이 써있는데, 네, 여기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것들이 이제 단백질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백질 음식들을 이제, 제가 가져와 봤는데, 지금 여기서 가장 맛있어 보이는 거는, 물론 이 소고기 안심. 소고기 안심도 있고, 그리고 이거 뭐죠? 이게 닭가슴살 스낵, 그리고 이게 콩볼, 그리고 이게 닭가슴살 파인가? 닭가슴살 파, 그리고 이게 두부바, 네 이게 두부바고 이거는 연두부, 이거는 프로틴바, 이거는 프로틴쉐이크, 이것도 프로틴쉐이크, 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어보고 직접 먹어보고 이제 엔진분들께 이게 어떤지 약간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는 가장 여기서 먹고 싶은 게뭐 잔말 말고 바로 그냥 소고기죠. 소고기가 가장 단백질도 많고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도 적고 그리고 가장 맛있어요. 일단 그래서 바로 먹어볼게요. 사실 이거 시작 전부터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네 여러분 오기 전에 하나 벌써 먹었습니다. 한 조각. 네, 여러분, 잘 먹을게요. 와. 이게 다 씹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너무 맛있는데? 사실 저녁으로도 소고기 먹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리뷰왕 한다고 단백질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시켰는데 저녁에 먹었던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더 비싼 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소고기는 근데 말할 게 없어요. 솔직히 너무 일단 맛있는 건 당연한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딱 하나 비싸서 못 먹는 거야. 네 그리고 약간 좀 불편하잖아요. 이제 밖에서 이제 구워 먹을 수도 없고
좀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고기는 소고기의 단백질 양은 소고기 안심에 안심이었어요. 그래서 단백질 양은 단백질 26.5g이고 탄수화물이 0이래요. 네, 탄수화물이 0이고 지방이 17.1g, 칼로리가 150. 네, 일단은 뭐 소고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그냥 어떻게 구워 먹든 다 맛있으니까. 그래서 네, 바로 다음 걸로 넘어가면은 뭐 먹을까요? 그럼 이거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닭가슴살 파 아니다 닭가슴살 스낵 닭가슴살 스낵인데 칼로리가 97칼로리고 탄수화물이 16g 그리고 지방이 0.9g 단백질이 6.6g 근데 아무래도 스낵이다 보니까 탄수화물이 좀 들어있어요. 탄수화물보다 단백질이 더 적은데, 네, 한번 먹어볼게요. 좀, 이렇게. 아. 아, 맛. 그러니까 맛이 있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좀 제 취향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 여러분들 프로틴 쉐이크 있잖아요. 그거를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딱딱하게 이제 가루 자체를 딱딱하게 만들어서 일단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겉에 좀 그런 시즈닝 뿌리고. 네. 근데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단점이 너무 단백질이 적어요. 탄수화물보다. 네, 그래서 이거는 네, 좀 이거 먹을 바에는 과자를 먹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건데 이게 콩볼이래요. 콩볼. 근데 콩볼이 칼로리는 180칼로리, 탄수화물 20g, 지방 5g, 단백질 13g인데 이것도 근데 탄수화물 아닌가? 근데 이거 6%고 24% 이건 뭐야? 모르겠다. 네, 죄송해요. 제가 리뷰왕이긴 한데 그냥 할게요. 네. 어쨌든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는 진짜 고소한데요? 진짜 고소하고 약간 아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먹은 것 같아. 아 이거 뭐지? 그냥 엄청 고소해요. 약간 콩 맛이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이거 좀 맛있는데요. 이거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 닭가슴살 스낵보다 전 이게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되게 엄청 고소하고 되게 그 뭔가 요깃거리가 필요할 때 하나씩 집어 먹으면은 되게 떡 같기도 하고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스태프분이 써주셨는데 네 제품 한 개에 총 100%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잘못 말해드렸습니다. 네 아까 닭가슴살 스낵은 단백질이 12%고 탄수화물이 5%래. 그러니까 단백질이 더 많은 거죠 함량이. 네 그리고 이번 거는 방금 그 콩볼은 단백질이 24%고 탄수화물이 6%. 그러니까 단백질이 더 많은 거네요. 맞나? 맞죠? 네. 근데 이런 건 넘어가요. 네 이런 건 넘어가고. 이제 다음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닭가슴살 파. 닭가슴살 파인데 총 80g에
120칼로리, 탄수화물 3g, 지방 4.8g, 단백질 15g. 오, 이거는 단백질 진짜 한 명이 많아요. 이렇게. 바로 먹어볼게요. 근데 이건 핫바인데, 핫바? 이거는 그냥 핫바예요. 닭가슴살 맛나는 핫바. 오, 좀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근데 확실히 네, 역시 소고기가 짱이긴 한데 그래도 이거 그 저희가 편의점에서 먹는 핫바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비슷한 맛이에요. 그냥 일반 닭가슴살하고 비교했을 때 일반 닭가슴살은 조금 퍽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다 부드러워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 닭가슴살보다 그게 아마 적을 거예요. 단백질 양이 어쨌든 칼로리는 좀 더 높고 왜냐면은 생 닭가슴살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 더 효과가 돼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너무 이건 좋은 것 같습니다. 맛있고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처음이라 그래요. 제가 처음이라 긴장해서 네, 많이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다음은 이렇게 먹어도 배부른데 다음은 이제 두부밥. 이게 두부밥이거든요. 두부밥은 뭐? 두부밥은 칼로리가 125, 그리고 탄수화물 5g, 지방 8g, 단백질 9g.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일반 두부인데? 간장이 필요한 맛이다. 아 이거 근데 이거 그냥 일반 두부랑 똑같아요 진짜. 근데 좀 더 뭐라 해야 되지? 좀 더 딱딱한 두부? 좀 더 쫀득쫀득한 두부. 저는 일반 두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두부도 한번 먹어보고 뭐가 더 좋은지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와 이건 진짜 연두부인데 이거 간장 없으면 못 먹는. 네. 연두부도 뭐 그저 그럭저럭 맛있는데 전 이걸 먹겠습니다. 이게 훨씬 맛있어요. 간이 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이 약간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여러분들 두부 먹고 싶은데 이 편의점에 파나요? 오케이. 어쨌든 이거는 이제 간장하고 먹으면 정말 맛있는. 근데 두부가 그냥 두부 맛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아니고 다음이 이제 이 프로틴밥. 아마 이게 이제 시중에서 가장 보기 쉬울 거예요. 이제 어디 요즘에는 솔직히 마트에 가서도 이게 있고 뭐 편의점 가도 있으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제가 미국에 전지훈련을 갔을 때 편의점이 아니라 그 막 땡 마트 이제 어쨌든 그런 마트에 오로지 다 이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막 그런 스낵 코너 가면은. 그래서 이런 거를 미국에서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그냥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던 그런 에너지 바랑 똑같은 맛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네, 프로틴, 바 이런 여러 가지 단백질만 있는 거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자체 있으니까 탄수화물이 함량이 좀 높네요. 어쨌든 간식거리로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먹는 건다 해봤는데 이제 마실 거 쉐이크로 한번 넘어올게요. 쉐이크는 이게 그 뭐지? 그 운동하시는 분들 이제 선배님들도 그렇고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먹네요 이 제품을. 그래서 뭐 딸바 맛이 난다고 하는데 저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맛이지 이게? 오, 맛있는데 이거? 계속 먹으니까 맛있네. 완전 그냥 닭가슴살 쉐이크인데 닭가슴살하고 딸기 그냥 딱 갈아 넣은 맛. 거기다가 막 그런 시럽 같은 거좀 넣은 맛? 어,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어, 너무 좋은데, 이거? 와, 딱 그, 딸바의 맛이 진짜 나네요. 오, 괜찮다, 이거. 이걸로 저희 매니저 형한테 보고 있죠? 이걸 좀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다음 거 먹어볼게요. 이건 그냥 그 단백질 쉐이크. 그냥 맛있는 단백질 쉐이크. 제가 시켰던 그 이만한 정말 맛없는 단백질 쉐이크보다는 훨씬 좋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단백질만 들어있는 그런 쉐이크라서 진짜 아무 맛이 안 나거든요. 네, 이렇게 단백질 다 먹어봤는데 너무 배부른데 지금? 일단은 이것만 먹어도 너무 배불러요. 저녁도 먹고 왔기 때문에 네, 너무 배부른데 일단은 근데 솔직히 이 소고기는 솔직히 좀 사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가 제일 맛있었는지 좀 뭐라 해야 되지? 별점을 이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고기는 뭐 그냥 저쪽에 잠시 놔둘게요. 이 녀석이 있으면 너무 얘네들이 불쌍해지니까 어쨌든 너무 사기예요 소고기가. 이거는 제일 처음 먹었던 게 이거죠. 단백질 스낵. 요거는 솔직히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 3점? 아니 2.5점. 그리고 얘는 콩볼? 얘는 그래도 맛있었어요. 한 3점. 3.5점. 그리고 이 녀석은 얘가 뭐지? 닭가슴살 바. 이 바, 닭가슴살 바는 생각보다 이제 핫바랑 너무 똑같은데 단백질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네, 일석이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4점. 이거 두 분은 뭐, 네, 가서 동생이한테 요리해달라고 하면 될것 같고, 이거는 뭐 패스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이것도 맛있어가지고 3.5점 드리겠습니다. 4점 드릴게요, 후하게. 요거는 뭐 그냥 이거는 그냥 에너지바라서 그냥 4점. 그리고 이게 진짜 오늘의 하이라이트. 아, 이거 왜 많이 먹는지 알겠다. 이거 5점. 아니다. 소고기가 5점이니까 4.5점. 이거 너무 만족이에요. 이것도 뭐 그냥 맛있으니까 4점.
아, 근데 이게 여기서 최애를 꼽자면 전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먹기도 그냥 슬슬 넘어가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리뷰는 끝났는데 후기가 너무 맛있어서 후기 한개더 먹을게요. 남기면 아까우니까. 와, 보이세요? 미쳤다 이거. 이게 소고기 있었으면은 얘는 쳐다도 안 보일 텐데 소고기 없는 얘는 없으니까. 지금 먹고 갈게요. 선우와 성우는 언제 다시 함께 사진을 찍을까요? 곧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셀카 찍어서. So cute. 감사해요. 근데 저는 실컷 먹었으니까 엔진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걸 하나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 중에서는 근데 저는 제일 맛있던 게 이거예요. 이거는 근데 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진짜 맛있게 먹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도 처음 먹었을 때, 이게 무슨 맛이지 하다가 몇번더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추천드리고, 그리고, 근데 이것들은, 요거보다는 더 맛있는 쉐이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약간, 이제 간식 먹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저는 이거. 이 닭가슴살 밥. 핫바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핫바 맛이 나가지고 정말 편하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전자레인지 좀 돌리고 그냥 먹으면은 되게 맛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좀 식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리뷰왕 박성훈 채널로 이제 박성훈 V앱이구나. V앱으로 단백질 리뷰를 해봤는데 처음이라 조금 긴장했어요. 그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이렇게 한다고 또 이제 아니 소고기까지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일단은 앞으로도 이렇게 단백질 아니고도 계속 여러 가지를 해볼 예정이에요. 뭐 게스트가 와서 이제 성공연처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뭔가 리뷰 할 것들을 좀 많이 가져와서 앞으로 많이 리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뭐 어떤 거 해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요즘에 제가 향수를 많이 쓰잖아요.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향수의 그런 향들을 좀 리뷰해 드리면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니면은 뭐 여기 댓글에 게스트 박종석 나오면은 30분 동안 리뷰만 할 듯이라고.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은데 종성이 빨리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솔직히 제이 없으면 제가 텐션이 많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제가 쫑생쫑생 막 옆에 쫑생이 있어야지 이제 텐션이 많이 올라오는데 빨리 이제
동생이를 빨리 여기 데려올게. 이 옆자리에. 여기 데려와가지고 또 이제 와서 오면은 또, 아, 내가 또 이제, 어, 알잖아. 옷잘 알, 내가 또. 해가지고 또. 또 이렇게 할것 같아가지고. 빨리 데리고 나올게요. 둘이 해줘 너무 귀엽겠다. 오케이. 쟤 보고 있지? 애님분들이 널 찾고 있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뭐예요? 가장 좋아하는 과일? 솔직히 전다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과일은 뭐가 있을까? 망고, 아, 망고! 망고를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망고 스무디는 좋아하는데, 그냥 망고를 좀, 뭐 먹기도 좀 불편하고 좀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저는 뭔가 다른 과일하고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거랑, 그리고 화채 같은 거를 이렇게 즐겨 먹진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네, 과일은 다 좋아합니다. 거의 다. 그럼 이제 뭐 리뷰 끝났으니까 엔진분들하고 조금만 소통하다가 가겠습니다. 망고 음료수 짱 맛있어요. 근데 망고는 제가 망고 싫어하는데 망고 음료수는 좋아해요. 망고 음료수가 맛있더라고. 오늘의 TMI 알려줄 수 있어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 이런 거 얘기? 아, 아니다. 오늘, 오늘 이제 그 회사 저희 식당 있잖아요. 회사 식당에서 그 가치동이 나왔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저희도 먹을 수 있어가지고 저희도 먹었는데 와 너무 맛있었어요. 가치동 저는 진짜 식당 온줄 알았어요. 진짜 일본식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희 해물라면이 있거든요. 해물라면 그 희승이 형이 진짜 하루에 두 번씩 먹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해물라면 안에 막 전복도 들어가고 그리고 새우도 들어가고 막 진짜 여러 가지 해물들 다 들어가는데 와 그거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들 꼭 와서 먹어보시지 못하겠지만 네, 이렇게 말로만으로도 알겠죠? 얼마나 맛있는지. 진짜 맛있어요. 역시 하이브가 짱이야. 하이브 음식 너무 맛있고 카페도 있어가지고 후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성훈 프라이드 치킨 좋아하지 않나요? 프라이드 치킨 솔직히 그냥 기본이죠. 너무 좋아합니다. 솔직히 또 치킨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네. 치킨 단백질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안에는 이제 살이 단백질이고 밖에는 이제 탄수화물. 그리고 또 이제 소스 묻혀져 있는 거 먹으면 이제 탄단지. 네, 탄단지. 그래서 치킨도 저희 진짜 자주 먹어요. 어우, 단백질 박사님. 어쩌다 이런 이미지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단백질을 네, 좀 많이, 맨날 멤버들한테, 오늘은 이제 좀 단백질 함량 많은 거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맨날 멤버들이 이제 브이라이브나 그럴 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네, 단백질로 리뷰를 하게 되는 날까지 온것 같습니다. 가을이는 언제 만나요? 아, 가을이 그 최근에 한번 만났어요.
그 집에 잠깐 들린 적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가을이 보고 왔습니다. 가족도 보고 가을이도 보고 그리고 가족들하고 또 맛있는 오마카세도 갖다 왔어요.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 가을이랑 사진도 좀 찍어와서 이제 엔진분들이 저뭐 팬사인회나 이제 답글 보면은 가을이랑 이제 사진 많이 찍어달라고. 그리고 제가 항상 그리는 그 그림이 있어요. 항상 이제 오시면은 그림 그려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림을 또 너무 잘 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가을이 그림은 그리는데 항상 똑같은 이제 그릴 줄 아는 게 한계여가지고 그밖에 못 그리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을이랑 사진 많이 찍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찍어왔습니다. 아, 그러네. 아, 그렇구나. 그럼 잠깐만. 그 월말 결산 다음 달이, 그러니까 이번 달 6월에 목표가 가을이랑 사진 찍기인데, 저는 벌써 다 달성을 했네요. 달성했어요. 네. 미리 그 커밍아웃 해버렸네. 어쨌든, 네, 달성을 했습니다. 네. 네. 7월 월말 결산 뭐 할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6월은 벌써 다 이제 끝나가지고. 커밍아웃 해버려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봤는데, 처음이라는데 조금, 역시 전 멤버들이 옆에 있어야 편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또 많은 것들을 이제 리뷰 해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또 단백질 박사로서 단백질 이제 리뷰 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트위터나 그런 거 보면은 공백기라 엔진분들이 진짜 많이 좀 서러워하시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무대도 못하고, 그리고 뭐 이제 공백기라 이제 어디 나가는 것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어제 또 제가 이렇게 그걸 딱 캐치를 하고 딱 찾아갔는데, 앞으로 뭐또 많은 것들이 이제 나갈 예정이니까. 그리고 저희 일본에서 데뷔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오늘 뭐 사진도 떴더라고요.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곧 돌아갑니다. 네. 오케이. 댓글만 더 있고, 캡처 타임 하고, 예.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트 초콜릿 맛을, 응? 잠깐만. 너무 멀리 있는데? 민트 초코 맛볼 수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입니다. 민초 다니시구나. 저는 민초를 안 좋아합니다. 아무리 엔지니어도 이건 단호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민초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거 먹어봤거든요. 먹어봤는데 진짜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초콜릿을 여러분 먹잖아요. 초콜릿을 먹고 갑자기 이빨 닦아야겠다 하고 이를 닦아야겠다 하고 이를 이렇게 닦으면 딱 민초 맛이 납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네, 맞아요. 신기해요. 네, 저는 그런 맛이 너무 그런 맛이 나가지고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근데 저희 팀에 또 선우가 이제 민초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우가 민초를 먹는다 하면은 옆에 이제 멤버들이 또 기겁을 합니다. 맨날. 그리고 그거 먹더만. 그 민초 우유? 뭐 우유가 뭐 나왔던데요. 민초 쉐이크인가? 하여튼 그런 걸 먹는데 막 우유는 그런 거 민초 우유 그런 거왜 먹냐고 하긴 하는데, 뭐 자기 취향을 다 있으니까.
자기 취향이 다 있으니까 서로 배려하고 있어요. 당신은 잘생겼어. 감사합니다. 민초라떼, 민초라떼. 당신은 어떤 종류의 스테이크를 가장 좋아해요? 저는 그냥 솔직히 고기면 다 좋아해요. 저는 오리고기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렇게 소고기도 좋아하고, 삼겹살도 좋아하고. 그래서 좀 전 두툼한 이런 소고기 같은 거, 안심 스테이크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아, 망고 푸딩 좋아합니까? 근데 제가 이제 망고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구나. 어쨌든 그 이제 제가 그 푸딩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그 푸딩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푸딩하고 이제 사탕 막 가끔 엄청 단 그런 사탕도 있잖아요. 너무 단 음식을 제가 안 좋아해가지고 그 푸딩도 이제 좀 모르겠어요. 그렇게 찾아 먹진 않아요. 있으면 먹는데 막 그렇게 찾아 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렌지 아니면 사과. 전 사과. 사과를 또 이제 껍질째 먹습니다. 이제 껍질에 또 영양분이 많대요. 그래서 맨날 엄마가 껍질째 깎아줬던 기억이 있어요. 뭐 껍질 깎기 귀찮아서 그랬던 건 절대 아닐 거예요. 영양분이 많아가지고. 바나나 우유 좋아하세요? 바나나 우유 좋아합니다. 애기 때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제 크면서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러면 딱 하나만 더 있고, 캡처 타임. 아, 먹어보고 싶은 외국 음식 있나요? 먹어보고 싶은 외국 음식. 저는, 뭐가 있을까? 많았는데 제가 태국에 그 대회를 하러 많이 갔었어요. 전에 한 세 번 정도 갔었는데 그때 갔을 때 제일 맛있게 먹었던 게 이제 그 땡모반이라고 수박 주스가 있는데 그게 진짜 맛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한국도 이제 수박 주스 그런 거 되게 많고 근데 근데 진짜 그게 너무 맛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게살 볶음밥 하고 네 그거 그리고 생선구이를 먹었었는데 와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간다면 꼭 또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게살 볶음밥이 진짜 맛있더라고. 그러면은 캡처 타임. 네 뭔가 옆에 멤버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멤버들 우리 하트. 오케이 하트.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네.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리뷰로 박수 아니 뭐야 리뷰왕 박성훈으로 이제 혼자서 V앱을 처음 해봤는데 네 어떻게 무사히 잘 끝냈네요. 처음에 좀 긴장 많이 했는데 무사히 잘 끝냈고 제 다음 리뷰는 어떤 것일지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뭔가 이렇게 코드가 생기니까 재밌네요.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떤 게스트나 그리고 리뷰를 할지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그럼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들.
공백기 앞으로 뭐 많이 나갈 거니까 기대해 주세요. 바이바이.